전북 남원시가 새해를 맞아 복을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전시와 함께 여러 체험도 할 수 있어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보도에 신서유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준비한 행복이 넘치는 특별 기획전을 오는 2월 2일까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전시합니다. 이번 특별 전시의 주제는 복과 복입니다. 행복을 뜻하는 한자와 물고기의 한자를 활용해 언어 유희적 표현으로 이 전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특별전은 총 4가지의 전시 공간과 3가지의 체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의 복 전시 공간에서는 복어 모양의 종이에 새해 소망을 적어 소원벽에 걸어놓아 마치 전시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시에서는 전 세계의 복어들을 한 장소에서 직접 눈으로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체험 공간에서는 복어와 비슷한 형태의 풍선과 비눗방울을 활용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풍선처럼 빵빵해지는 그 형형색색의 다양한 복어들과 또 행복과 또 복에 관련된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체험 공간에는 모래놀이터 공간이 준비되어 장난감과 몰들을 활용해 바닷가를 연상하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은 전 연령대가 입장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입니다. 1월은 새로운 목표를 다짐해보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참가자들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용기를 갖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다짐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신서유입니다.